안녕하세요. 쇼가창심입니다. 형님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형님들 제가 얼마 전에 스노우볼 키운다고 홈다리 장터에서 스노우볼 많이 사왔었는데 지금 완전 개폭번을 해가지고 바퀴벌레보다 더 빨리 번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세팅 방법을 공유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사실 생이새우라는 거는 아무나 키워도 잘 되고 잘 번식이 되는 거 맞는데 완전 지금 그걸 넘어선 개폭번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켠 거거든요. 세팅 방법은 45큐브에다가 스펀지 여과기 하나, 버블 여과기 하나, 그리고 소일 2cm 깔았어요. 근데 사실 여과기는 이렇게 좋은 걸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 뭐 측면 여과기든 거리식 여과기든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잘 돼요.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바닥재인데 우리 구독자 형님들이나 초보분들이 새우 가장 많이 죽이는 이유가 초보니까 당연히 뭐 사놓은 게 없으니까 새 걸 살 거 아니야. 바닥재, 뭐 소일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바닥재든 간에 새 거에는 철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물에 들어가면은 이 철 성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계속 빠져요. 그 사이에 이제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데 어떤 물고기들이 죽냐면은 바닥에 있는 애들, 새우, 안시, 코리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철 성분에 의해서 다 죽어버려. 그래서 이것들이 빠지는 시간까지는 바닥에 있는 생물들이 계속 죽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상담을 오면은 그냥 참고 1년 뒤에 키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은 소일을 쓰면 됩니다. 이렇게 제가 또 말하면은 야 어떤 소일 쓰면 또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 형님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제품을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. 저는 신미미에서 나오는 블랙 프리미엄 버전 3의 스캔들 소일을 사용했어요. 이 신미미 업체에서 뭐 돈 받고 찍는 것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이수족과 사장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요. 제가 아주 장사 처음 시작해갖고 영세하고 힘들어서 짜장면 사 먹을 돈도 없을 때 정말 점심밥 굽고 이럴 때 이수족과 사장님이 홈다리에다 무슨 짓을 했냐면은 내가 가져온 도매 가격으로 홈다리 장터에다 막 뿌리는 거야. 그러니까 나 같은 영세한 사람들 죽으라고 그렇게 광고를 했겠죠. 그때는 신미미라는 업체뿐만이 아니라 이런 업체들 때문에 저처럼 영세한 사람들은 너무 힘들었었어. 사회 초년생에다가 막 장사 처음 시작했는데 뭘 알겠어. 그때는 정말 힘들게 살았었는데 그랬던 업체에서 소일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야. 아니 남의 거는 그렇게 싸게 팔면서 지네 거는 비싸게 팔길래 뭐야 씨 궁금해서 한번 써봐야겠다.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비싸게 파나 궁금해서 써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. 사장님 정말 소일 잘 만드셨습니다. 왜 그렇게 말을 하면요 형님들 제가 시중에 있는 소일들 애지간한 거 정말 다 싸봤을 만한 사람이잖아요. 근데 새우의 번식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말도 안 되게 개폭번이 되고 있어요. 제가 이제 중학생 때부터 물고기를 키워가면서 거의 십몇 년째 물고기를 키워가면서 새우왕을 많이 세팅을 해봤는데 이 정도로 번식이 잘 된 건 솔직히 처음이야. 그래서 카메라를 켰거든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좀 과장되게 말씀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똑같이 한번 세팅해보시면 이런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단! 당장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약간 시간이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소일을 2cm 깐 다음에 물을 한번 꽉 채웠다가 100% 뺀 다음에 다시 한번 꽉 채워가지고 새우왕을 세팅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소일의 영양분이 과하기 때문에 물을 두 번 넣었다 뺀 다음에 했었으면 더 빨리 잘 됐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한 달 동안은 새우가 잘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죽지 못해 사는구나 이것들이 이 소일이 개판인 소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사이에 중간중간 환수를 좀 해주고 한 절반씩 환수를 해주고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났었을 때부터 치비가 날아다니는 게 보이기 시작을 했고 정말 제 눈으로 봐도 믿기 힘들 정도로 치비가 많이 생겨서 정말 잘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요즘 새우 시장이 사실 많이 죽은 건 사실인데 새우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소일 장점이 뭐냐면 형님들 이 소일이라는 게 원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은 이 최하단에 있는 바닥 부분부터 찐득찐득하게 이제 진흙처럼 바뀌기 시작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보기도 싫지만 리셋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. 근데 이 업체에서는 이 소일이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고 설명도 되어 있고 실제로 꺼내가지고 소일을 짜부시켜 보면은 일반 소일은 그냥 손으로만 눌러도 빠스러지거든요. 근데 얘네는 손으로 눌러가지고는 빠스러지지가 않아요. 제가 축양장 만든다고 좀 손님이 많이 강한 편인데 생각보다 소일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.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소일 제작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뭘 어떻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시중에 나와 있는 저가형 소일보다 좋은 건 맞습니다. 뭐 우리가 뭐 국민 소일이니 뭐 저가형이지만 싸고 좋다느니 가성비느니 이런 거는 이런 건 말하고 싶지 않아. 우리는 그냥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졸라 잘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한번 이 제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형님들. 저는 지금 말도 안 되게 성공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켜서 좀 설명을 해드리지만 제가 봐도 솔직히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형님들 우리가 관상용새로 키우는 게 물고기 어항에다가 넣으면 잔반 처리도 하고 뭐 이끼를 제거한다고 말하면 좀 거짓말이에요. 이끼를 제거하려면 새우를 수백 마리를 집어넣어야 돼. 밥도 안 줘야 되고. 그래서 좀 이끼 제거라기보다는 그냥 같이 보면 좋은 물친구. 얘네들 펀치질하고 다니는 거 보면 귀엽거든요. 그래서 새우를 단독으로 키우게 되면은 제가 영상으로 덮어서 보여드리겠지만
얼굴을 어항에다 이렇게 쳐박고선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펀치질하는 게 보이거든요.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한번 얼굴을 딱 어항에다가 딱 대고선 한번 보세요. 얘네들 세계를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즐겁거든요. 배에 알도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허물도 벗고 밥 찾아서 먹겠다고 이게 펀치질하는 걸 보면은 진짜로 시간 가는 줄 몰라. 그리고 알 낳는 물고기를 키우시는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무정란을 정리를 해줘요.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무정란은 금방 물러지고 유정란은 탱탱함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, 아무튼 간에 이 친구들이 또 무정란만 골라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알 낳는 물고기들이랑도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. 물론 이제 새우 입장에서는 물고기랑 같이 들어가면 탈피할 때 먹힐 수도 있고 좀 그렇겠지만, 그냥 우리가 요즘 너무 새우를 외면하고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떠들어 봤습니다, 형님들.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세팅해갖고 2012-3년 정도로 돌아갔으면은 매일 밤 소고기 먹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. 새우 작업장 했었을 것 같아요. 여러분, 환승 믿으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